스코어들이 다시 한번 탑에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양 팀의 라이너들이 모두 똑같이 템을 갔어요. 소환사의 협력에 오신 것을 모두 동일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서포터들까지 똑같아요. 자, 일단 와드를 먼저 설치해주는 아미고. 라인 수업을 어느 쪽이 더 좋아할 것이냐? 자, 일단 베인이 봤습니다. 이쪽 레이스 쪽에 와드 설치해주고 앨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드 설치. 디포스는 약간 라인 수업보다는 만라인 좋아할 것 같죠? 30초 남았습니다. 앨리스 서포트를 잘 활용하려면 초반부터 와드 싸움 치열합니다. 깊숙이 와드를 설치하기보다는 강가 근처에 와드를 많이 좀 설치한 모습, 수비적인 와드. 네. 네, 그리고 지금 서로 이렇게 모여있는 포지션이 자체가 가겠다보다는 오지마, 서로 좀 행복하게 시작하자 이런 느낌이죠. 좀 모두 변수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시작하는 쪽을 원하네요. 쓰레쉬는 1레벨에 그 사연성으로 찍었었고요. 핑화 지워주고요. 미드 지웠습니다. 자, 일단 조합 무난한 시작을 할 것 같죠. 라인 수압 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걸 빈틈을 또 한 칸이 달았어요. 네. 마방이 없어요. 아리가 너무 약합니다. 엄청 아파요. 맞으면 너무 아파요. 맞으면 체력판. 이거 2렙 찍자마자 앞전멸에 죽겠는데요? 이거 적군 와해도 와해인데 더 그냥 구체 던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초반부터 분량 많이 써야 되고요. 많이 말렸죠 이거는. 네. 근데 신드라 입장에서도 잘 봐야 되는 거는 핑화로 옆구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자르반이 의외의 타이밍에 미드 갱킹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득을 내가 여기서 더 보려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드라가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르반. 자르반인데 움직임이? 자르반 상대 쪽으로 갑니다. 돌아서 이거 그냥 잡겠다는 이런 게임이에요. 네, 돌아서 신드라 노려 있다는 거죠. 빠른 타이밍. 아니 근데 아리가 1레벨인데요? 아리가 1레벨이다. 일단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정멸. 네. 아, 못 잡죠. 아리 1레벨이다. 네. 정멸을 일단 뺀 데 성공했으나 그 사이에 리신은 3레벨.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멸 뺐지만 지금 그렇다고 리신이 카정 오기에는 애매하거든요. 블루 카정 오기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 옆구리에 박아놓은 핑화 때문에 신드라 이제 적극적으로 라인전 못합니다. 레벨 차이 나요. 네. 이거 엘리스 견제 좋고요. 근데 이 정도면 레벨 차이 나는 거 치고 이득 많이 먹는데. 이거 코트 실패! 자, 이거 한 방! 죽탕이 한번 살고요. 야, 좋았어요. 위치 던져 좋았습니다. 잘 도망갔어요. 결과적으로 탈출 뺐습니다. 그렇죠. 새끼거미 때문에 지금 자 앞으로 앞쪽면 고치! 아! 잘 성공했어! 근데 베인이 역시 앨리스 순간적인 데미지 좋습니다. 탱크 미니언 자 미니언도 있고요. 탱크 미니언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호막 차이. 자 미드 한 번 더 왔어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고 리신 커버. 이거 리신 커버 좋았어요. 이거는 예, 잡죠. 근데 자르반 위험하죠. 완전 손해 봤죠. 쌍버프 날아가고 완전 손해. 바텀도 지금 기분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죽기 전에 신드라 Q를 쏘고 죽었어요. 아, 대난전. 예, 리신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는 결과적으로 1레벨 들교환이 이런 결과 불러온 거죠? 그렇죠. 일단 신드라가 기분 좋게 도미노를 잘 쌓았네요. 바텀도 어찌됐든 앨리스가 죽기 전에 먼저 퍼블을 내면서. 다만 그런 건 있겠네요. 페인은 어시스트고 이즈리얼은 킬이다. 네, 그 점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보호막이 이즈리얼은 남아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 눈여겨봐야겠죠. 리신인데 상대 카정을 달고 지금 돌아가네요. 옵니다. 네, 아미고 보트요는 이게 문제죠. 지금 정글러가 말리는 바람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버프 다 날아갔어요. 근데 리신이 봤어요. 오고 있다는 걸. 봤죠. 보고 짓갔습니다. 보고 기관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리신 기동력의 장화. 초반 킬 먹은 걸로 이거는 확실히 풀어주겠다는 거고 결국 아마추어 팀 그리고 최근의 추세 리신이 최고의 카드다.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아마추어 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 사이에서도 리신이 OP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리신만한 정글러 없다. 그쵸. 사실 그 자리를 뭐 한때 신짜오 볼리베어 뭐 이렇게 뺏겼었는데 그 친구들 다 줄줄이 향당고 나오니까 다시 또 리신으로 회귀했거든요. 그렇죠. 리신이 바텀 좀 계속 커버해주고 있고요. 자르반 또 한 말렸네요. 자르반이 바텀에 있기 때문에 다크는 마음 놓고
라인을 푸시하고 있네요. 푸시라이스가 있습니다. 어, 비나스 신명사 비나스 브리신! 아, 맞기 때문에 갱타잉이 너무 예리해요. 네. 방어 타고 갈 수도 있고요. 탑은 네, 무난하게 빠지고 네, 방어 타고 날아갔죠? 이거 도망사겠는데요. 도망사시 잡혔습니다. 아, 3타 들어가면서 많이 무너지는데요, 이러면? 벌써 리신이 초반에 잘 성장했을 때 무서움이야.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텐데요. 그렇죠. 쉐인이 아직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라인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어, 그래도 그 민섭이 선수가 쉐인을 플레이하면서 자크의 그 떨어지는 패시브들을 잘 밟아주고 있네요. 점프리 하나하나가 진짜 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자, 떨어진 미드 제거하는 리신 미드 쪽 미드 1이 벌어지면은 와드로 봤네요. 서로 받 아직 못 봤네요. 자르면 네, 못 봤는데 어그로 와드 꺼졌고요. 아 이러면은 호응이 어? 안 되죠. 자르 도망가죠. 도망가죠. 도망가입니다. 갑자기 뜨네요. 네. 갑자기 뜨네요. 도망가야 돼요. 지금은 맞대를 한다고 해도 아리가 호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드라는 한 번 라인 우위 점하면 진짜 오래갑니다. 저런 식으로요. 너무 아파요. 어, 아, 6레벨 공 있어요. 공 있어요. 아, 천사 아, 잡혔네요. 자르반 뒤늦게 와봤습니다만 이미 상황 종료. 신드라가 벌써 2킬이에요. 신드라 하나 맞기 진짜 어렵거든요. 게다가 리신은 자르반 미드 커버를 알고 바로 또 카정. 탑은 뭐 그런 거나 말거나 둘이 똑같이 지금 거의 너리띠. 네. 네. 리신 저 위치 있다는 게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미고의 보트가 지금 라인 밀고 있는데 리신이 저긴 거 알았으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슬슬. 그 자체가 지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리신이 오고 있죠. 다시 올라가네요. 고민 왔다 갔다 고민. 자 벌써 빌지워트 해적금 나왔습니다. 베인 기동력 장하라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블루 타이밍 이제는 일단은 뭐 연운 빨리 무리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AD 위주의 템들을 먼저 뽑았고요. 아 얼마나 위험하면 저 위쪽에 삼거리까지 미신이 얼마나 위치에는 지금 쓰레쉬가 모두 와드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오, 잠깐, 어? 아, 아쉬운 마무리. 신드라 이제는 쿨감도 쿨감도 맞춰졌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리가 진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레벨 차이도 납니다. 아, 저 한두 개 맞으면은 궁극기가 타겟팅이라 아리가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아이템 차이도 슬슬 나고 있어요. 아리는 아직 도라미 두 개밖에 안 돼요. 신발이랑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만 봐야 되는 신드라의 빈틈을 지금은 자르반이 노려주는 거 외에는 아리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라인전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크는 그렇죠. 뭐 맘 놓고 라인 푸시하는 겁니다. 전 라인이 지금 흥하고 있기 때문에 자크는 최근에 궁합 못쓰게 하면 돼요. 라인 밀면서 궁합 못쓰게 하면 돼요. 어 이거 노하우 좋은데요? 아파요. 이거 죽어요. 죽어요. 이거 죽어요. 이야 김현규 선수 신드라 신의 네. 선수가 되고 있어요. 저게 이제 뭐 예전에 유명했던 선수로 한다면 프로게인 선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상대에 딱 시야박 사각에서 미드라인을 순간 노리는 자르반은 지금 갈 곳이 맞아. 딱히 없어 보입니다. 미드 쪽 자르반. 자르반이 오히려 보고 빠지죠. 자르반이 위험해요. 자기 정글 다 뺏기고요. 리신은 그동안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 하고 있죠. 네, 자르반 만나도 지금 뭐 두렵지가 않습니다. 벌써 시야성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그 라인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템트리의 리신이죠 지금은. 그렇죠. 뭐 데미지를 올리겠다 이런 지금 욕심 없어요. 그런 동안에 자크는 라인께서 푸시. 아 블루 카정 가네요. 이거 자르반 봐도 빼야 되거든요. 레벨 차이 나요. 어 쉔 날아오지만 유아 잘 피했어요. 야 그리고 밀어졌어요. 적구마에 와 적구나를 여기서 또 한번 히트를 시키고 진짜 자크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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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쉔 그다지 마 약해요 쉔 약해요 쉔 쉔 별로 안 쓰죠 지금은. 리신에게 마무리 되겠는데요. 리쿠 레드도 묻어있어요. 마무리 음파로 마무리. 아 아리 무비 전멸까지 오히려 적구마에 와 적구나의 신드라 궁 있나요? 점화! 이야! 김영진 하지만 살아가네요. 살아가네요. 체력이 꽤나 많이 남아있어요. 어, 리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압도합니다. 우와 창을 썼어요. 창을 썼어요. 기창 쿨 1초 기창 쿨 1초 네. 아 마무리. 잡혔네요. 바텀도 위험해요. 와 TPOS 전형적인 정글 미드 캐리 네 라고 말겠죠. 그렇죠. 4킬씩 그리고 그렇게 캐리하게 됐을 때 누구보다 화려한 듀오가 저 신드라 리신 듀오죠. 그렇죠, 그렇죠. 사골도 정말 길고요. 손가락이 높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드라 리신 전형적으로 어려우면서 그걸 잘 소화하기만 한다면 네. 누구보다 더 센 그런 챔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빛도회성이 말씀 짚어주신 게 신드라는 앞만 보고 오, 이거 점프하면서 빼주겠다. 그럼 빼주고 선고 잘 나왔고요. 전멸로 도망. 아 안돼
하지만 이러면 이거 CS 다 놓치면서 집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스펙 빠졌고요.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에. 어, 이거 설마? 아. 설마! 야! 아! 방심했어요. 딴 데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 같죠? 예, 이거 리신 도망갈 수 있죠. 리신 어, 왔어요. 아, 이거 이거 그렇게 좋지 좋아요. 아니야, 이거 땡기는데 좋은 거 아니야. 아, 괜히 아, 그 앨리스 고치 때문에 앨리스도 죽었고요. 네, 앨리스 살려 주려다가 처형 당했네요. 네, 이건 아리까지 왔기 때문에. 아, 근데 앨리스가 처형이라는 점이 또 자, 아리 궁이 없어요. 아리 궁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잘못 쫓아가면 아리가 녹습니다, 지금은. 이거 민병대 아니 민병대 아니고 모빌리신이라서 빠릅니다, 지금. 달리고요. 아리 방템 제로예요. 돌아가는 체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잘 풀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눈이었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안 풀렸을 때 극단적인 눈이 최악의 선택이 되거든요. 네, 두배 차예요. 죽겠는데요, 가까우면은. CS도 두배 차이. QR이면 죽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게 신드라는 앞만 보고 사는 편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는 게 신드라 저쪽 앞으로 오면서 사거리를 그 기반으로 견제 지속적으로 주거든요. 그걸 갱킹 엎어서 갱킹이 오기 전에 사실 말리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이럴 때 사실 가장 답답한 게 탑인데 네. 쟤는 그렇다고 지금 자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더 속이 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궁을 쓰면 뭐 살아 돌아간다고 해도 잡는다 보장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탑이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와, 고치 잘 들어갔어요. 해적권 맞았고요. 뒤졌어. 궁 썼죠. 이제 전사하겠네요. 잡히는데요. 구르기 선공. 아, 마무리. 마무리. 바텀까지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리신 왔어요. 침착하게 잡히고요. 더 이상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리의 궁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동안 변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야, 잘하네요. 티포스가 깔끔하네요. 벌써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가 나왔죠. 아리는 어쩔 수 없이 운전자의 망토로 갔고요. 저러면 라인 클리어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아리는. 지금 뭐 잠깐 봐서 잠깐 불리한 것 같아도 금방금방 또 체력이 차고 궁 한 방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쉔도 함부로 들이댔어요. 당장 쉔의 궁극기는 라인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자크의 궁극기는 젤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먹고 체력 다시 차요. 게다가 드래곤까지 리신과 신드라가 전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플레이는 그냥 그렇게밖에 설명할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던지거나 이렇게 급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지가 않아요. 네. 급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플레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르반 멀어요. 아직 한참 멀어요. 아 이거 스테이시 궁 좋아요. 스테이시 궁 좋아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사용 선고. 자르반이 오긴 옵니다. 자르반이 오긴 와요. 정글 자 엘리스가 이거 마무리했어요. 제인이 마무리 오 피했어요. 자르반 봤죠. 엘리스 죽게 고치 고치 침착해요. 엘리스는 죽을 것 같죠. 내 맛이야. 엘리스 하나 버리고 가자. 베인 살렸어요. 리신 와요. 리신 와요. 리신이 팔레네. 아, 리신이 왔어요. 기창, 기창, 잘 튕겼어요, 잘 튕겼어요. 선고. 이러면 베인 위험하죠? 자, 기창, 기창. 자, 빌즈 워터 슬로우. 이야! 야! 피했어요! 그래도 전사! 자, 이거 풀어줍니까, 한번? 방어로 도마. 아, 이거 저거죠. 이게 일이 큰 게 아니에요. 탑을 지금 전진 라인에서 밀고 있어요, 자크는. 에이. 그리고 미드. 아리가 지금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챔프가 바텀에 집중하니까 미드는 벌어지거든요. 1대1 라인만 더 좀 당연히 신드라가 압도하죠. 최고죠, 최고. 예. 이건 자기도 모르게 신드라가 좋아하는 구도가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 바텀을 밀 수 있는 상황도 어? 아니었고요. 네. 집에 가는 걸 한번 견제해야 되는 거 같죠. 네, 가지 마라. 한국형 리신, 저런 리신이죠. 와, 근데 자크 또 합류? 네, 이거 안 좋았습니다만. 죽죠? 자크? 네, 이미 하시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블로즈 선수 움직임이 참 좋은 게 아까도 사실은 그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블루 쪽에서 합류를 해서 당황을 시켰거든요. 네. 쉔궁이 도착한 거랑 뭐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했으니까 이런 순간적으로 맵을 좀 넓게 쓰고 빠르게 빠르게 합류하는 움직임 사실 탑라이너들이 잘 안 갖추는 능력치 중 하나인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왜 웃으시나요? 수긍하시네요. 아니 뭐 모두가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것만 신경 쓰다가 라인전에서 레벨 밀리고 막 로밍에서 이등목 보다가 망하는 라이너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게 이제 막는 선수 스타일이죠. 그렇죠. 부메랑처럼 날아갔다가 그 부메랑 이득을 못 취하고 돌아오면은 정말 그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네, 한두 것도 없이 말리는. 네. 아, 미드는 이미 상대가 안 됩니다. 자르반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드만 있을 수 없고요. 바텀도 뭐라는 건 아이템 참 심하기 때문에 자 리신 9레벨 그러니까 거인의 어리기. 네, 막무 선수나 라간 선수가 팀 게임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평가가 듣는 게 바로 저것 때문이죠. 저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앨리스는 그리고 한번 몰아붙이기 시작했으면은 답이 없어요. 우주 끝까지 괴롭히는 서폿입니다. 앨리스 서폿 부활이네요, 이거. 자, 리신은 있어요. 뒤쪽에 리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오죠? 신드라가 무서워요 리신보다. 아 신드라 타워 뚫고 옵니다. 신드라 기다리네요. 타워로 가신다. 도발 빠졌어요. 도발 뺐으면 신드라 기다리겠습니다. 자 쿠라이 빛났어요. 그래도 마지막 발로 한번 차 놓고 잡히네요. 깔끔하게 마무리. 어찌 너무 센데 방금 나 들어간 딜이 신드라 해보면 저런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르반 자르반 신드라 자르반 신드라 눈치 보죠. 오히려 블루 쪽 봐야죠. 섣불리 못 가죠 지금. 아 블루를 이겼어요. 1.4 잘해야 됩니다. 근데 와! 야! 이거는 센스 플레이. 테이크 아웃이요. 야, 바로 가져가네요. 바로 아, 그런 동안에 바텀은 벌써 2차 포탑 앞까지. 리신이 정말 플레이가 좋은 공격 이 정도 자신 잘 풀리면 공템 하나 갈 법도 한데 시야성에 거인의 허리띠에 지금 군단의 방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는 화려한데 솔랭형 리신과는 확실히 좀 거리가 있는 리신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위한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절제된 화려한 리신이죠. 아 거인어리 때 바로 700가브 나오면서 태양불꽃망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집 핑화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게 저기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야, 저기라도 봐야겠다. 지금 그 정도 의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자크는 정령의 영상. 아 자크 못 죽입니다 이거. 아 신드라가 지금 템이 진짜. 지금 나왔죠? 에이피가 200이에요. 네, 쓸데없이 큰 이빨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드랑 쿨감이 강쳐지면은 이빨 맞았어. 이게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첸공 빠졌어요. 첸공 받은 거예요 이게. 첸공 빠졌습니다. 쓰레쉬도 위험하죠. 1레벨 첸공이 250이거든요 자르반과 함께 그래도 베인 한번 잡나요? 리신 왔어요. 리신 네. 왔어요. 리신 셉니다 지금. 리신 잘 쳐놓고 쫓아가서 리신 10레벨이에요. 리신 셉니다 지금. 오 엘리스 잘 빠져나왔고요. 자, 살았습니다. 잡아내고 방어쿨 왔거든요. 리신 매치 어마어마하죠. 방어쿨 왔고 살아가고요. 작작까지 왔어. 고치 왔어요. 고치 왔어요. 바운스 바운스 팽킹 팽킹 당하고요. 한번 띄우고 죽었죠. 이즈 이즈 전사 이거 자르반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엘리스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 적구가에 스톤 맞았고 전멸로 도망. 근데 시야 됐습니다. 넘어가는 거 봤어요. 시야 공격 됐어요. 따라갔어요. 방어로 따라갔어요. 방어로 따라갔어요. 위에 리신 위치 잘 가야 됩니다 이거. 아 이건 자살을 해야겠는데요. 네 늑대인 척 해야죠. 뒤로 들어가서 늑대 총 너무 크네요. 오 테로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잡혀요. 오와 좋았어요. 야, 좋아, 선택 좋아요. 좋았어요. 아 리신이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냥. 네 아 포기했네요. 아 자살만 이거 아리가 칩니다. 아, 아리가 칩니다. 쿨감 엄청나거든요 지금은. 140 골든 가졌죠 아리가 지금. 패치가 되면서 저기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도 140골드. 모란 거. 자, 도발 한번 피하면 돼요. 아, 자, 이제 누가 누굴 잡으러 온 거지? 도발 피하자. 도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아, 뭣도 못 때려. 아~ 서 있어요, 그냥. 도발도 쿨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도발도 없었군요. 기력이 메어스날 때 도발 쓰는데 기력을 써버렸네요. 벌써 글로벌고도 만 골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소모닝 굴린 제일 좋은 챔피언인 베인과 신드라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아, 신드라 모자 나왔습니다. 나바돈의 죽은 모자가 20분 전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성배도 네. 갔는데 테마나 공짜로 어디서 주워왔죠? 벌써 8킬 베인 지금 리신은 노데스고요. 흥한 신드라는 폭탄이 아니고 기관총이거든요. 휴가 바탕으로 계속 쏘아내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리는 먼저 뽑았을 때 라인전은 무난한 챔프 네 포함이 되지만 리선 리신드라. 어 그러네요. 둘 합쳐서 리신드라. 아리는 대신에 킬을 당하기 시작해서 꼬였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챔프거든요.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탈출기로 궁극을 쓰다 보면은 계속 그게 스토블링이 들어가요. 아 끌려온다고 잘 쓰여. 근데 미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잡힐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뒤에서 도망가야 돼요. 이기는데요 이거. 그런 동안에 미드 밀고요. 오 신스가 죽지 않을까. 죽기 직전 집 가야 됩니다. 이거 이러는 동안 포탑 밀고 억지게 밀리겠네요. 이야 이거 꽤나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미 경기가 정조준 아유 신사야 쿨타임 가서 너무 고치 맞았어요. 예 쉔도 못 버텨요. 쉔이 탱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와 구르기를 피하고 리신 베인 사용도 좋아요. 매혹도 좋아요. 야 좋았어요. 베인 잡았습니다. 스킬 연계 좋았어요. 신드라가 지금은 못 따라가요. 오래 싸우면 안 돼요. 오래 싸우면 안 되는데. 자꾸 왔어요. 마우스 잘 밀었죠. 근데 자꾸 혼자요 지금은. 신드라 스킬 쿨이 금방 옵니다. 자 리신 안 가요 그래도. 훈련하님 개인이 없지만 나머지 4명으로 충분히 상대 가능한 느낌입니다.
교통 발사. 전멸 뺐어요. 배우 빗나가고 쓰레쉬 신구 마지막 죽고요. 터지네요 그냥. 이러면은 신드라 만화 차고 적공화에 죽었고요. 더블킬 10킬입니다 지금. 신드라 10킬 1대3 머시. 앨리스 서포트 지금 마관 신발 하나 있는데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 먼저 미드 억제기가 밀렸고 쎈 나옵니다. 네. 20분 썰에 썰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D조 1차 첫 번째 경기 T포스가 아미고 팀을 압도적으로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관람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약간 어안이 벙벙하시죠. 멘붕하신 표정이에요. 네. 와. 확실히 예리한 게임이 얼마나 상대적인 게임인지. 네. 이 그 아미고 팀도 사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실력자들이거든요. 아마추어 모습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흥했을 때 그 스노우볼링, 아까 강승현이 써주신 표현을 다시 사용을 하자면 스노우볼링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챔프들로 구성이 되는데 실력으로 라인전 단계부터 완전히 찍어 눌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다음 경기도 아미고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을 꾀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T포스가 아미고 팀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6강 D조 1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